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 딩입니다. 제가 기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상담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기타 한두 달 정도 배우면 뭐 남들만큼 치나요?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좀 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늘은 누워 있다가 굉장히 신선한 전화를 받았어요. 벨랄랄랄랄레. 아, 네, 여보세요? 아, 기타 좀 치려고 그러는데 기타고 완벽하게 다 배우려면 뭐 얼마나 걸리죠? 물어보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잠깐 완벽하게? 잠깐 기타를 완벽하게 지금 나도 못 치는데 완벽하게 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 50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목구멍까지 찼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기타를 완벽하게 다 배우셔가지고 대체 어디서 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건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친구들이랑 야외에 가서 뭐 기타도 한번 튕기고 뭐 계곡 가서 한번 뭐 튕기고 뭐 장기자랑도 뭐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시더라고. 아니 아, 기타를 완벽하게 다 치는데 아, 굳이 아, 장기자랑에서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기타로 전 세계를 호령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아 그렇게 치시겠다고요? 그렇게 치실 정도면 일단은 한번 와보셔서 기타도 한번 잡아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셔야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이 한 세 달 정도면 기타 어느 정도 좀 되겠거니 하고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 달이면 기타 배운다. 아, 3개월이면 한국 마스터.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년간, 다년간 그 무수히 많은 수강생들을 봤는데 한 80%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자, 한 달 됐을 때 이렇게 쳐요.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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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안 되네. 그리고 세 달 산화 산화 산화머니 산화 산화 과도한 대출은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요렇게 그 1년 정도 지나니까 요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악보를 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배울 때는 최소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배우셔야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곡들을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으면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타를 배우러 오셨는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오늘은 기타 배워서 행복으로 날아갈 거야 하고 딱 와서 기타를 딱 집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 진짜 홀리 씨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안 돼요! 기타 코드 딱 잡는데 안 돼. C코드 C코드 이 C말코드지 이게 C코드야 못 치겠어. 한 달 정도 열심히 했는데 아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힘을 내요. 곧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한 두 달 정도 또 배워. 내 손이 불타고 있어.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해야 돼. 난 그냥 힐링하러 왔는데. 하고 이제 기타를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겠지만 알아서 대부분 이제 취미로 배우시거나 그냥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기타는 헬스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헬스 한 3개월 세지 이렇게 해줘야 그냥 가슴도 펌핑 되고 S라인 딱 걸어보면서 어? 오늘 조금 뭐야? 아까 옆구리 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진짜! 가빠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런 것처럼 기타도 3개월, 6개월, 1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곡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타 레슨을 받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음 시간에 레슨을 받는 그 시간까지 연습을 한 번도 안 해. 그냥 여기 오면 다 될 줄 알고 있어. 어깨가 무거워.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제가 학생들은 뭐 시간이 그래도 좀 많잖아. 어?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자기 취미 시간이 뭐 게임 말고는 뭐 기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너 게임하지 말고 그래도 기타 연습을 좀 해야지 않겠니? 딱 하면 아, 죄송해요. 으깨 그러는데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 직장인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레슨 시간 다 잡아놨는데 야근할 때도 있어. 또 회식해. 친구들이랑 술 한잔.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오면은 지쳐있어. 얼굴이 이미 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한 얼굴이야.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막 안 되는데 막 애쓰는 거 보면은 미안해 내가 막 미안해. 그래. 내 삶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타가 어려운 것 같아. 모든 악기가 다 어렵지만 피아노는 어쨌든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 드럼도 막 그냥 치면 소리 나잖아. 베이스도 그냥 한 줄만 잡고 둥둥둥둥 치면 그래도 소린 나는데 이 기타는 아우 짜증나는 악기야. 그래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배우시는 게 좀 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 뭔가를 내가 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느낀 점은 인생 한방 없다. 인생 한방 없어. 계속 하다 보면 되더라고. 유튜브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바라고 있던 그런 상황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렇게 안 됐다. 안 됐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괜한 소리를.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 주 7일 영상 찍잖아. 열심히 해야지. 나도 호준호의 존님처럼 주 7일 영상 멈추지 마. 여러분들도 기타 연습 주 7일 멈추지 마. 모두들 열심히 기타 치고 열심히 삽시다.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